종목을 어떤 것을 보는지 궁금한데 지난 5월에 대리님께서 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의 종목을 CS윈드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제 CS윈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풍력 안에서는 탑픽이신가요? 네, 사실 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CS윈드랑 CS베어링 두 가지 종목이 좀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그렇고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지만 CS베어링은 주가를 보시면 단기간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CS윈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5월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간단히 좀 제쳐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타워 부분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한 90% 이상, 95% 정도를 타워 부분에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미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터키, 대만, 중국 등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까지 유럽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로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사들도 이 베스타스를 기반으로 하여서 지멘스 그리고 GE, 미국의 GE까지도 고객사를 글로벌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CS윈드는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해당 이슈로 인해서 좀 관심이 좀 주가의 낙폭도 있었고 관심이 좀 모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업체인 지멘스 에너지 쪽, 지멘스 감회사에서 베어링 쪽에 결함 문제가 좀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의 낙폭이 상당히 좀 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CS윈드 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매출 비중이 약 작년도 기준으로 15%,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약 7% 정도로 큰 유의미한 투자는 아니고 이제 풍력 쪽에 문제가 되었던, 지난 주말에 문제가 되었던 풍력 터빈 쪽은 이제 육상 풍력 쪽이다. 그러나 CS윈드에서 주력으로 추후 할 이제 터빈 쪽들을 해상 풍력 쪽이라는 점을 지켜봤을 때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적겠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이 적겠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CS베어링 자회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전일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의 CS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공시가 나오거나 반사 수익을 입을 거라는 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적의 기대감들이 만약에 녹아들게 된다면 모회사로 있는 CS윈드에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U 시장도 이제 풍력 시장이 좀 법제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약 30% 정도를 기대했던 부분들을 약 40% 이상까지 늘려나갔던 부분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국 그리고 EU 해당 아까 말씀드렸던 커져나가고 있는 시장에서의 정치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CS윈드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9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